가면 쓴 소년의 음모. 잘가 내일 봐. 어 저기 있다. 선아야, 주리는 아직 안 왔어. 주리야. 어? 아 오진아. 탑스피너 배틀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아. 어? 그렇게 위험한 건 하면 안 돼.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탑스피너 배틀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늦길래 와봤더니 저 녀석은 또 뭐야? 내 동생 왜 귀찮게 해? 나 봤거든. 도희 선수가 배틀에서 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주리야!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 좀 전에 그 얘기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줄래? 저번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날 도일 선수를 봤어요. 아, 도일 선수 아깝다. 꼭 우승할 줄 알았는데. 어? 도일 선수다. 사인 받고 싶은데 어떡하지? 결승에서 져서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네가 도일이냐? 넌 누구지? 나랑 탑스피너 배틀 해주지 않을래? 가면을 쓰고 누군지 이름도 제대로 안 밝히는 녀석하고는 배틀할 생각 없어. 그렇게 섭섭하게 굴지 말라고. 어서 비켜. 나 이럴 시간 없어. 설마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이젠 자신이 없다 이거야? 엄마, 나 이제 탑스피너 배틀 안 할래. 하기 싫어. 뭐 그런 건가? 해도 되는 농담이 있고 안 되는 농담이 있어. 아, 눈빛 좋은걸? 그래, 그거 사과 못하겠다면 어쩔 건데? 좋아, 그럼 네가 바라는 대로 상대해주지. 진작 그랬어야지. 저쪽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공터로 가서 탑스피너 배틀을 시작했어요. 3, 2, 1! 차징 슛! 차징 슛! 전격 썬더볼트! 암흑질풍 블랙힐! 와, 굉장하다!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르쳐주지. 에? 내가 로건에게 졌다고 해서 어디에 누군지도 모르는 너한테까지 쉽게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 분노해라. 분노의 힘은 너의 어둠을 증폭시키지. 그 녀석 로건은 내 최고의 라이벌이야. 아주 특별하단 말이다. 번개의 외침, 타이거 파크! 어둠으로 이끄는 검은 바람, 자크윈드! 수고했어. 어떡하지? 구급차?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탑스피너 배틀은 위험하다고 말렸던 거구나. 전 너무 무서워서 구급차를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도망쳐버렸어요. 죄송해요. 예. 무슨 소리야. 네가 구급차를 불러준 거잖아. 고마워. 우리 형이 갑자기 의식불명이 된 건 사고나 병 때문이 아니었어. 갑자기 나타난 가면의 소년. 걘 대체 뭐하는 녀석이지? 그 가면이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난 절대 용서 못해. 어? 로건, 나랑 배틀해주지 않을래? 그래, 그래. 도일도 처음엔 그렇게 무시했지. 뭐? 하지만 결국엔 나랑 배틀해줬다고. 결승에선 너한테 지더니 그 다음엔 나한테도 지던데? 너냐? 도일이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게. 글쎄, 무슨 소린지. 그걸 알고 싶으면 나랑 배틀을 하든가. 너도 도일이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충전 완료! 성수를 소환할 수 있는 성수 레벨이라고? 하지만 이쪽 세 개 녀석들한테는 성수가 안 보인댔지. 3, 2, 1! 사진슛! 얘기 들었어. 가면 쓴 수상한 녀석 때문에 형이 이렇게 된 거라고. 나 절대로 용서 못해. 반드시 찾아내서 그 녀석 정체를 밝힐 거야. 너도 어둠에 물들어라. 어둠으로 이끄는 검은 바람 다크윈드. 이 불길한 기운은 성스런 불꽃으로 태워버려라! 드래곤 파이어! 넥스! 가라! 과연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답군. 2등인 도일처럼 쉽진 않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가르쳐주지. 도일이가 그날 내게 진 충격으로 불안정한 상태만 아니었다면 너 같은 녀석한테 질 친구가 아니야. 너희들이 사이가 좋다는 건 잘 알겠어. 너 도일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일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어서 말해! 싫다면? 그렇다면 강제로 말하게 하는 수밖에! 이 녀석 대체 정체가 뭐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일에 도일이가 관련돼 있다는 거야. 미안해. 동료를 늘려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